잠시 후 우리 애기의 시기를 따로 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은 살미 초등학교 총동문회 이석구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석구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살미 초등학교 체육대회 날씨가 건국 이래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축복받으셨습니다. 대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살미 초등학교 제10회 총동문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총동문회 최기천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네,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에 올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미 총동문회 사무국장 43회 최기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살미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안전순으로다가 소개해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문회 3대 동문회장이었습니다. 김경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2대 회장님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기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초대 회장님 우리 이봉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현 동문 회장님 신건찬 회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46회 추진위원장 장상현 위원장이십니다. 충주시 시의원이자 우리 동문회 선배님이신 최금배 선배님 오셨습니다. 수안보 살미 시의원이신 우리 김원식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고향 살미면 행정을 책임지신 박혜열 면장님 오셨습니다. 상당히 기수가 높으십니다. 우리 33회 최형택 선배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개최하는 걸로 아는데 이승환 한수 초등학교 추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수안보 농협 조합장님 이영선님 오셨습니다. 우리 34회 류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 그 동문회장님이 2년 임기가 올해를 끝나고 체육대 끝나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석 부회장님이신데 다음에 5대 회장님이 되실 겁니다. 이석구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기수가 높아가지고 몇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선배님 우리 박용준님 오셨습니다. 아 13회랍니다 13회. 우리 46회에서 세 분 선생님 모셨는데 한 분이 뭐 개인사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마지막 우리 최원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전통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삶이초등학교 제10회 총동문체육대회 주간기수이며 이번 총동문체육대회를 위하여 온 열정을 바친 장상현 추진위원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삶이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제46회 추진위원장 장상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 선배님, 후배님들을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수많은 계절이 지나 오늘 46회 동창생들이 주관하는 삶이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가 열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선 선후배님들의 만남이 장이 되어 지난날의 해프를 풀며 즐거운 추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비록 고향은 충주의 물속에 잠겨있지만 근사너리에는 봄은 오늘도 진달래 절축꽃은 피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삶이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는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애정과 관심 속에서 동문님들의 화합과 희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번 10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선후배님들의 사랑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삶이초등학교 동문들의 헌신은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6회 동창생들은 그 옹달샘에 들어가게 되어 존경하는 선배님과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사랑의 샘물, 화합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배님,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대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졸업생 중 최고 연장자이신 네, 13회 졸업생 박용준 동문님께 신건창 동문회장님의 꽃다발 및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박용준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동문회장님께서 우리 제일 삶이초등학교의 제일 어른이십니다. 우리 박용준 선배님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삶이초등학교 제9회 총동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45회 네, 작년도 추진기수죠. 네, 최규남
조진우 위원장님과 박기순 사무국장님께 공노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최규남 추진우 위원장님, 박기순 사무국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노패는 신건창 총동문회장님께서 증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5회 최규남 추진우 위원장님, 45회 박기순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노패는 추진위원장님께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노패 추진위원장 45회 최규남 귀하는 지난 2016년 개최한 삶이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추진위원장으로서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정신으로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선후배 간 화합을 이끈 공로가 지대하여 동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22일 삶이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신건찬.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공노패 사무국장 46회 박희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2017년 4월 22일 삶이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신건찬.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회 덕전 최형택 선배님이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삶이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 오늘 특별한 것을 기증한다고 합니다. 우리 최형택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최영택 선배님께서는 지금 부천에서 부천대학교에서 서예를 전공하셨는데 오늘 우리 학교의 교과와 그 다음에 매화가 나에게라는 작품으로 족자를 만들어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 작품을 우리 삶이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자 전달식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네. 특별히 이렇게 정말 재능을 살리셔서 멋진 작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수 좀 많이 많이 쳐주세요. 우리 최영택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교과와 대화가 나에게라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독자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삶이초등학교 총동문회의 발전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늘 선후배의 튼실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신건창 총동문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건창 총동문회장님은 상부토건 상무이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2012년도에는 국가산업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동탑산업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신건창 회장님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건국이래 질 좋은 날이라고 수석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이 제10회 한마음축제에서 제가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격려사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기 배포해드린 책자로 발음하고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다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장상현 추진위원장님과 46회 동문들께서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서 이 행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 총동문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경애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우리가 삶이 초등학교 교정에서 맺어진 끈끈한 그 우정과 또 아주 소중한 그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의미를 한층 더하는 제10회 10번째 한마음축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한마음축제가 아름답고 보람된 아주 멋진 추억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46회 공무원들과 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협찬해 주신 분들과 우리 총동문회의 간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리고 향후 우리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행운과 행복이 그리고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히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삶의 초등학교 초대회장님이신 이봉성 고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봉성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성 고문님께서는 초대회장을 맡으시면서 동문의 발전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후배들의 멋진 귀감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습이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저 가능하면 120살 이상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목표를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동문체육대에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삶이 선후배 동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버들강아지 눈망울을 터뜨리는 4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목요는 아니지만 물 맑고 아름다운 호암지 풍경이 바라다 보이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10회 삶이 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존경하는 선배님과 사랑하는 후배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꽃피는 4월에 해마다 열리는 우리 삶이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를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임직원과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한 주간기수 46회 동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수십여 년이 흘렀지만 우리 동문인들은 가슴에 고이고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진한 사랑으로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잊을 수 없는 삶이 땅 냄새가 그리워 열심히 갈고 닦아 이제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나의 발전을 가져오며 나의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 바탕은 바로 삶이 초등학교라는 모교가 배움의 기틀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동문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는 동문과 멀리서 오신 동문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김기철 회장님, 미국에서 해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문체육대회 함께하는 선후배님 건강하십시오. 끝으로 제10회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2일 삶이 초등학교 총동문회 초대회장 이봉성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 삶의 초등학교 이대 회장님이시며 멀리 정말 미국에서 삶의 동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 달음에 달려오신 우리 김기철 회장님의 축사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동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여기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제 축사까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거 안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많이 피곤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그 피곤이 싹 달아났습니다. 정말 이 순간 생각나는 거는 삶이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참 잘했구나. 고소 편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그저 축사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클로버라는 거 아시죠? 강아지풀. 근데 그 강아지풀 밭에 가면 이 클로버를 찾아 헤맵니다. 그 레이크로바의 뜻이 뭡니까?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신경도 안 쓰고 밟히는 레이크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운보다 더 중요한 행복을 못 알아보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레이크로바를 무수히 밟고 삽니다.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우리 동문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운을 찾으면 그 행운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레이크로바가 레이크로바의 속에 있듯이 행운은 행복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제가 몇 회째 우리 동문에 왔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같은 동기들끼리는 잘 소통하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다 가는데 우리 동문들 전체의 소통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청도 양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누구한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초등학교 동문들은 이 순간부터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 저는 저분이랑 이상하게 가까워지고 싶다 하거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동문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총동문 회장님 이하 그 임원들이나 또 주관 기수인 46개 우리 동문들의 성원을 봐서라도 오늘 이 총동문회 체육대회 장이 정말 행복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만들어지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먼저 손님이 나누는 이런 축사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삶의 초등학교를 총동문 체육대회를 위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대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삶의 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오늘 실록이 더해져가는 좋은 계절에 삶의 초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만남과 화합의 큰 잔치인 제10회 총동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체육대회가 삶의 초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축배의 잔 속에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흥겨운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네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54회 동창대표 이만석 동무님의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만석 동무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총동문 회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같이 선서! 선서! 우리는 제10대 삶의 초등학교 총동문 축제를 맞아 참가 선수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에 참여할 때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 중에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여한다. 하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선수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나, 참가 선수들은 삶이 동원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7년 4월 20일 선수대표 이반석. 바로. 네. 이반석 동문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훈장 명예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삶이 초등학교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같이 교과를 힘차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버쳐온 청기를 타고 남한강 맑음을 남한강 맑음을 즐기를 바다 우리는 우리는 뻗어간 민족의 새싹 구세계 구세계 자라자 삶이 어린이 네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올해 39의 선배님들께서 회갑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39의 선배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9의 선배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39의 선배님들 네 이 단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39의 선배님들이 올해 회갑이라십니다 정말 박수를 많이 많이 쳐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주세요 아 맞아요 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촛불을 한꺼번에 꺼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네. 올해 61세입니다. 자, 생일 축하 먼저 노래 먼저 힘차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생일 축하 노래 준비해주세요. 초를 향해서 힘껏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 고맙습니다. 39회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선물을 우리 46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 우리 39의 대표님 한 분이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추진위 원장이 나오셔서 39의 대표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삶이 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팀 민영팀만 박수 함성 행복팀 희망팀만 박수 함성 자 다같이 준비하면 오른손 주먹 딱 쥐고 준비하면 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짠 준비 삶이 하면 다같이 짠입니다 삶이 짠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A B 하늘 천 칙칙 참새 준비 함성 함성 잡을 수 있습니다 함성 함성
자, 첫 번째 경기는 예, 첫 번째 경기는 사랑과 믿음 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승리! 그대로 계세요. 알겠죠? 그대로 계세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도 선물 경기 할 거니까 더 인원 들어올라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면. 준비. 그렇죠. 저 정도는 해드려야 돼. 자, 5판 3승입니다. 첫 번째 제일 경기. 선배 앞으로 나오시죠. 아 진짜 마음에 드네. 아 이거 맞아요. 야 이거 하나 더 가져봐. 여기는 이성 아니 선배 여 박 우리 선배님 후배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기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또 역전이었는데 저분이 몸으로 막아버렸어. 그래서 희망팀하고 행복팀이 이겼어. 1대0. 자 준비. 자 지금부터 막는 분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막으면 안 돼요. 막으려면 처음에 막았어야 돼. 자 좀 더 가고 1대0. 행복팀 희망팀이 앞선 가운데 제 2경기 준비. 준비.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 내 어린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희망과 행복팀 승리 2대0. 잠깐, 아, 죄송한데 사랑팀 믿음팀이요. 예, 아 박수 치는 모습 참 좋은데 거기서 한 가지를 좀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봐준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지 마세요. 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희망팀 행복팀이 더 기뻐하지요. 예,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건데 분명히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건데 그죠? 예. 자 마지막 3대0으로 끝내죠. 음악 잔잔하게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73, 74, 75, 76, 77, 77개. 야. 잠깐 그 옆에 딱 잠깐 적어주시겠어요? 77개? 그 옆에 딱 다른 데 있다가 잠깐 믿음팀 77개라고 살짝만 적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사랑팀 피켜 들어주십시오. 믿음팀이 77개. 그러나 믿음팀 다른 팀이 100개 할 수도 있어요. 자 사랑팀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심히요. 어, 숫자 세 개 들리네. 100 하나 100둘 언제까지 100셋 108, 109, 110, 5, 6, 7, 8, 9, 10, 72, 73, 74, 75, 76, 77, 78, 79, 80, 그만. 그만. 희망팀. 왜냐면 다른 팀도 80개 몇 개씩 했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체력을 소모를 해야 돼. 저희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눌러와.
희망팀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우승팀이 150점, 준우승 100점입니다. 준비! 높이가 낮으면 탈락입니다. 갑시다. 두 팀은 동점으로 하겠습니다. 두 팀이 똑같이 130점씩 드리고요. 자, 여기 나오신 분들 있죠? 나오신 분들 분명 부탁드립니다. 준비! 아, 나왔습니다. 빨리 주워놓고, 빨리. 잘못한 거의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신발 끌고 가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꿀. 야, 나이키 들어가서 나이키 들어가서 나이키. 누구야, 이거 나이키. 나이키 들어가서 나이키. 손으로 내 만대 바로 3분만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던지고 다음 번에 기회를 주세요. 자, 성공한 분은 예, 무대 쪽으로 가셔서 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어 던지기 던지실 분들 한 번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면 꿀을 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구멍 다섯 개 중에 아무나 넣으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아무데나 예, 아무 곳이나 넣으면 그냥 드립니다. 3분만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던지고 다음 번에 기회를 주세요. 자, 성공한 분은 네, 무대 쪽으로 가셔서 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어 던지기 던지실 분들 분들이 많이 가 있는데 다치면 안 되니까 살짝 결승전 위해서 자, 3-4위 전원합니다. 진팀은 무조건 50점입니다. 준비! 그래서 무정팀은 50점, 사랑팀은 그대로 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안 힘든 줄다리기 봤어요? 그냥 간판이에요, 간판. 그리고 시간 한 5초 내에 끝낼 겁니다. 자, 준비! 티켓 들어주세요, 티켓 들어주세요. 자, 준비! 자, 올라가기 주말 훈련 준비입니다. 준비! 우승팀은 150점 가져갑니다. 준비!
반판. 어느 팀? 행복팀에게 150점, 사랑팀에게 100점입니다. 자, 체육 경기는 여기서 마치.